장마가 오죠. 예. 습기에 의해서 곰팡이가 잘 형성할 수 있는 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뽑으면 되죠. 근데 같은 미나리인데 이게 돌미나리냐 이제 그것도 틀림 다르네 이렇게 하는 게. 그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예. 버무리는 강도가 예. 좀 다르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손에 완전 그 익혀야 돼. 그러니까 여러 번 해서 해봐서 감각을 익혀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게 그러니까 그 버무린다라는 건 어쨌든 그 재료에 설탕 그러니까 좀 약간 물론 재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설탕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삼켜주는 것도 하나의 혹시 물론 이제 꽃이나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뭐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런 거 장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거는 어쨌든 좀 세게 담가서 세게 어쨌든 그 재료에 어쨌든 설탕이 좀 들어갈 저거하고 수 있는 비교를 하면 될 거예요. 도라지. 예. 도라지나 더더 예. 이런 것은 진짜 이제 치대는 식의 개념이고 예. 치대서 예. 상처를 내는 거고 요거는 이제 졌다 놨다 하는 예. 손에서 감각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이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좀 그런 게 좀 잘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된 거고 그렇죠, 요거는 그렇죠. 좀 집에서 덜 덜 된 거죠. 덜 됐다라고 예. 판단이 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나오는 것이 예. 속도라든가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전화 통화했을 때 이제 저 쑥이 지금 하나 결국은 이제 이 쑥이 이게 그 8리터 짜리인데 이제 재료는 2kg인데 이 쑥이 부피가 크니까 거의 모가지까지 왔었거든요. 그 사람 너무 많이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중간인데 보니까 이게 발효가 이루어지면서 밑에서 이제 액이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이게 용기가 몇 리터예요? 8리터 짜리 됐어요. 그러면 재료는 몇 킬로 들어갔어요? 2킬로 들어갔어요. 어. 저 순수 재료만. 설탕까지 해서 4리터. 그러니까? 거의 뭐까지, 4월 정도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덜 버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예. 여기서 버무리는 것이 예. 8리터 용기에 2kg 하게 되면 예. 30% 정도 공백이 남아있게 강도를 버무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쑥 같은 경우가 가볍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부피가 많으니까 거기서 그 기준을 이제 잘 잡아올 수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손의 강도야. 예. 버무리는 예. 강도. 그러네요. 쑥은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만 이제 제가 생각해서 했는데 미나리나 이런 그 특히 입줄기 전구 예. 같은 경우에는 버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예. 강도가 예. 아. 근데 너무 살살 버무리면 그렇게 되고 너무 세게 버무리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 약간 뭐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예. 60% 미만 되게 되면 너무 세게 버무린 거예요. 잎채소 같은 경우는. 예. 예. 그래서 이제 8리터에 2kg에서 70% 정도 채워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익혀야 되는 거예요. 버무리는 예. 강도. 예. 자연스럽게 들어가가지고 30% 공백이 남아있게끔 버무려주는 부분. 예. 그거 정확히 이제 네. 알겠는 무슨 말씀인지.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30% 해서 이제 뭐 가스 차는 거를 좀 이렇게 보완한다는 게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그것이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그 70 정도 선까지 오게끔 버무려서 숨을 죽이는 게 그렇죠. 재료에 따라서 그 부피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라도 거기에 감안을 해서 버무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쑥을 해더라도 쑥을 한 두 개, 세 개를 해보라는 이유가 예, 그게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같은 쑥을 해도 양이 많다고 해서 하나에 다 담는 게 아니라 예. 나누어서 될 수 있으면 나누어서 그랬어요. 많이 해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래서 전제는 뭐냐? 기술을 습득하기 위함에서 공부를 지금 한다고 예, 하는 예. 부분으로 들어가줘야 되지 예. 이걸로써 완제품을 만든다는 예, 예. 식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 달라지는 사항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분의 1 어머니가 예전에 남문 시장에 자주 댕기시던 데인데 제가 단골되게 댕겼어요. 어제 갔더니 국산으로 빼갖고 잘 주셨어 그러던데 지금 요것은 사물탕 사물탕 예. 사물탕
재료인데, 요거는 이제 생지황을 구중국포로 해가지고 쑥지황 이렇게 이제 홍삼 만드는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생지황을 쑥지황으로 만든 거죠. 요게 이제 특히 여성들한테는 이제 아주 좋은 재료이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척추가 굽어지거나 했을 때 이 숙지향을 먹게 되면 바로 자살을 하게 되죠. 여기 이제 작약. 예. 작약도 이제 많이 들어가는 약재 중에 하나죠. 이게 또 특히 이제 보기, 보혈 보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복날 때 되게 되면 이런 약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원기를 이제 회복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쓰여진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당귀. 당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하는 재료이기도 하죠. 여기 이제 당귀라고 하는 것이 후궁들이 후궁들이 왕을 가는 후궁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왕을 갖다가 초소로 불러들이게 하는 그런 재료로써 왔었어요. 그래서 당귀를 갖다가 끓이게 되면 향이 이제 쫙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 향을 맡아서 임금님이 후궁초소로 들게 하게끔 하는 그런 원리를 담고 있어요. 유래가 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당귀 같은 경우에는 후궁들이 또 많이 써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안을 할 때에 미백 효과가 굉장히 이제 뛰어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화장품 원료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죠. 원리가.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해서 요게는 이제 회를 이용을 할 거예요. 매기체가. 여기 이제 큰 것 좀 것은 좀 잘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조금 더 빨리 액이 나오게끔 한다라고 추출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게 원래 생지황이라고요? 그걸 말린 게 숙지황. 아니 그 홍삼처럼 구중국파. 네, 지난번보다 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걸 지난번거는 그냥 슈퍼에서 샀던 이상한 건데. 신고배라고 그러던데. 근데 그런 이제 그 요새 이제 한문적으로만 아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이제 잘 모른 비전문가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닌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론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깨름직하게 되면 이제 복제를 하는 것이 좋죠. 이건 50, 설탕이 50인가요? 제 처음에 쓰는 초등분은 60. 60이요? 아, 그러면 나머지 20은 제가 20. 아, 뭔가요? 강의, 아, 이번 주인가요? 응. 아, 어떤 강의가 되시나요? 지금 뭐 저기 코로나, 아, 그거 수칙 지켜갖고. 어떤 강의인가요? 효소주. 상암. 저도 가도 되나요? 상암 할 수도 있지. 아,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이제 되게 좀 끊어보려고. 이 양약 쪽은 이게 끊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교차라면 안 돼서. 요즘 마실게요. 예, 그렇게 그거 지금 해서 올해 좀 그런 거 해서 열심히 좀 지금 하는 거. 일단 쫓아다니면서 좀 많이 좀 배우려고요.
더 얹어줘야 돼요. 네, 치고 가서 20% 정도. 예, 예. 숙지황. 그러면 부피가 또 커지니? 그렇겠죠, 이제. 네. 수분 다. 요거는 이제 황기. 황기 같은 경우에는 박백숙이라든가, 예, 예. 이런 데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 이게. 황기가 굉장히 좋은 약재 중에 하나죠. 이거는 작약. 사람, 땅에서. 아, 이게요? 예, 예. 아, 공룡. 아. 청궁. 계피. 요거는 약간 씻어야 되겠구나. 배추. 계피는 우리나라 게 약성이 잘 떨어진다고. 배추하고 준다고. 그렇죠. 포도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고, 얘도 이제 처리를 조금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것이, 이걸 좀 터트려 줘야 돼. 예. 포도를. 예. 그래서 이제 한, 60% 정도 터트려 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재료하고 얘하고 잘 뭉쳐진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서 이제 터트려 주면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얘기 나와야 되는데, 그건 대학원 좀 다른 게. 이제 살짝 이제 그런 건데 어느 정도 돌고래 아들 엄청 좋아해요 까맣다는 거. 지금 이제 2kg 원재료, 그러니까 설탕까지 이제 4kg 기준에 그 두 배인 8리터 용량을 쓰잖아요. 그럼 그 기준으로 놓고 이제 재료에 따라서 비율로 이렇게. 그렇죠. 조금 늘려서 가면 돼요. 예. 이것도 50%, 60%인가 50. 이것도? 아. 다 좀 더 많이. 아, 요거는. 50% 하면 되겠다. 아. 통세탕. 통세탕. 전체 용량은 어쨌든, 이제, 나머지 1kg를 저기로 주는 거네, 먹이를. 네. 사물탕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여성분들한테 이제 굉장히 좋은 효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쌍화탕 효소는 원래 이제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유래가 왕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의 원기를 책임진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후궁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체력적인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고 그러면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쌍화 음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카페에서 판매할 때 원기 회복차라고 하는 데 대해서 판매를 했었죠. 근데 발효 기간은 이제 요것 또한 7, 8개월 정도입니다. 예예. 한약재나 뭐 도라지, 더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발효 기간이 7, 8개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성은 1년 이상을 하고 난 다음에 드시면 굉장히 좋고, 특히 이제 건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요거는 이제 탕제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건지를 다시, 끓여서, 탕제로 사용해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곧다가 이제 술을 부으면 아주 뭐, 발효주가 되죠. 한약재 발효주로 굉장히 좋고요. 술을 해야겠네. 술, 좋은 거 많으니까. 특히 이제, 소주보다는 막걸리가 훨씬 좋고요. 아, 막걸리를 든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알코올이 생겨나서 술도 되지만 어느 시점 지나게 되면 식초로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아, 건지는 그냥 아 참 뭐 배에 분리 안 하고 그냥.